이제 다섯 분의 패널 선생님 들어와 있는데요. 김포뉴고려병원의 김태훈 선생님, 부산대병원의 오준혁 선생님, 서울성모병원의 오규철 선생님, 청주한국병원의 이유용 선생님, 그리고 성빈센트병원의 장원현 선생님 들어와 계십니다. 혹시 코멘트 할 거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뉴고려병원의 김태훈입니다. 제 말씀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선생님. 네네, 강우철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보통 그 저희가 AS나 PF 클로즈를 하고 나서 다프트나 또는 싱글 엔티플레이트 에이전트를 갖다가 쓰게 되는데, 이게 물론 컨센서스가 있긴 하지만 교수님별로 쓰시는 게 조금씩 다 다르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강우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쓰시고 계신지 한번 개인적인 의견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3D CT가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멀티플 HD를 감별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뭐 CT를 좀 시행하고 하는 게 좋겠다라, 혹시 그런 인디케이션 있으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드리면, 그 디바이스마다 약간 회사에서 레코멘데이션 하는 그런 그 듀레이션이 좀 있고요, DAPT를. 통상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DAPT를 한 6개월 정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노세라피, 아스피린 모노세라피로 이제 라이프 롱하게 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특히 이제 PF 같은 경우는 스트로크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 관련해서는 그렇게 나가고, 스트로크 관련해서는 약제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신경과 교수님이 결정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디바이스만 생각한다면 AS도 그렇고 PF도 그렇고 6개월 DAPT 후에 모노세라피로 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게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멀티플 ASD가 상당히 좀 이게 가까이 있거나 앵글이 맞으면 발견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시술하다가 발견되고 또 뭐 시술하고 나서 놓쳐서 막았는데 또 하나 있더라,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 특히 이제 ASA가 동반된 경우 그런 경우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AS가 있는 경우에는 좀 우리가 이빌루션을 좀 철저히 해서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청주한국병원 이용입니다. 강우철 선생님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ASA 그 사이즈가 좀 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디바이스를 클로즈하는 동안에 이게 많이 자주 빠져서 이렇게 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뭐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뭐 프라이머리 베인 메소드도 있고 벌룬 어시스트 메소드도 뭐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선호하시는 방법이 있으신지요? 제가 뭐 ASD 경험이 아주 많은 건 아니고요. 대개 이제 ASD가 큰 경우에 에올틱 림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그 ASD 해보시면 알겠지만 앵글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SD 디바이스가 지금 몇 가지 있는데, 아마 암플라처가 있고 코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오클루텍 디바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코쿤하고 암플라처는 거의 꼭과 큰 스크류 타입이고, 그다음에 그 오클루텍 이게 이제 볼 타입인데, 상대적으로 스크류 타입은 이게 뻣뻣해요. 그래서 만약 에올틱 림이 없는 경우에는 넣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당기면, 레프트 그 디스크를 펼친 다음에 당기면 에올틱 림이 없으니까 빠지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그 전에 뭐 충남대 이전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그런 경우에 그 볼 타입, 오클루틱 타입을 쓰게 되면 전체 디스크를 둘 다 L에 집어넣어놓고, 그죠? 그러면은 약간 이게 볼 타입이니까 기울어지거든요. 그러면 살짝 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벌룬 어시스턴트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카테터로 좀 밀어서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 어쨌든 에어트 림이 없는 경우 큰 경우는 상당히 컴플렉스 피셔 저 프로시저인 것 맞습니다. 네. 네, 서울성모병원의 오규철입니다. 그 김성환 선생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LAO를 할 때 이제 페이션트 셀렉션이 이제 항상 걱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PCI를 하고 AFib을 하나 한다 했을 때 노악이랑 코티도그레를 쓰다가 GI 블리딩이 있어서 한번 써서 뭐 헤모글로빈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노악 싱글만 쓰다가 이제 또 GI 블리딩이 생겨서 이제 얼마 전에 LAO 구도를 이제 한번 의뢰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이런 환자에서 사실 뭐 이렇게 초반에 먼저 이제 첫 GI 블리딩이 있었을 때 어차피 AFib이 있고 라이프롱하게 이제 노악을 쓰는 게 맞는 환자에서 LAO 구도를 하는 게 맞았을지, 아니면 이제 앞에 선생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리버서블 코드가 있으면 이제 그것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약제 조정을 하다가 안 되면 LAO 구도를 하는 게 맞는지,
선생님 생각이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는 그 안티코글레이션을 못할 컨트라인디케이션이 굉장히 많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로컬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발견이 되고 해결이 된다면 그런 해결된 환자한테까지 어펜디지 오크로도 꼭 해야 될까는 저는 약간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블리딩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말씀하셨듯이 근데 로컬 트리트먼트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면 뭐 LA 어펜디지 오크로더가 지금 저희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옵션일 수가 있겠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각했던 것보다 디바이스 릴레이트 스롬보스가 물론 다 스트로크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 인시던스가 굉장히 상당히 높기 때문에 LA 어펜디지 오크로더를 하고 우리가 안티코아게이션을 완전히 끊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티코아게이션을 그냥 대체한다는 의미로 어펜디지를 고려한다면 이게 정말 안티코아게이션이 안 되는 것이냐 안 되는 환자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용은 선별급여로 되어 있나요? 예, 그래서 환자 부담이 한 800-9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대병원 오준영입니다. 강홍철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조금 나왔지만은 디바이스 클로즈하고 EAP-셀리제이션 될 때까지 보통 6개월 보고 DAPT 쓰는데요. 저희 병원은 저기 아스피린 플라빅스 같이 쓰면 삭감이 많이 날라와서 어떤지 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PFO 하실 때 신경과 의견을 듣고 하시는지 아니면 에코 파인딩으로 순환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페이션트 실렉션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6개월 썼더니 삭감이 날라오나요 그게요? 저희 병원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하고 나서 퇴원하자마자 이제 다음 심사 때 바로 날라오더라고요. 예, 그럼 뭐 병원마다 사정이 좀 다르신 것 같고요. 아니면 저한테 얘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두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게 병원마다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 시스템이 저희 병원을 뭐 예를 든다면 저희 병원은 일단 신경과 스트로크 환자가 입원을 하면 이베레이션을 다 합니다. 하고 나서 그 중에 이제 PFO가 있으면 무조건 있으면 컨설트를 해요. 카디올로지 컨설트 내고 그래서 할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을 하고 신경과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PFO 보고 리포트 보고 그레이드 2 이상이면 한다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그레이드 2 이상이어도 들어가 보면 아까 뭐 통과 못한 환자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리포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TE 영상을 직접 봅니다. 영상 그 피처를. 그래서 거기서 하이 리스크라고 판단이 되면 결정을 이제 카디올로지가 결정하고 시술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병원에서는 진짜 셀렉티브 케이스가 신경과에서 보내줘가지고 그런 경우만 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된 병원이 있어서 아마 그런 병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시스템을 처음에 세팅할 때는 그 브레인 팀 같이 만들어서 신경과하고 같이 이벨레이션 하는 거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그 교수님께서 처음에 보여주셨지만 할지 말지 이게 진짜 콜핏에 관해서가 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PFO 클로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그 트라이얼들 리스펙트 트라이얼 펌 해가지고 보면은 꼭 그 셉살 펑처를 해 하면서까지 이렇게 꼭 그 와이어 언 페네트러블한 그런 리전까지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제 그레이드 1 그러니까 그레이드가 낮은 거는 실질적으로 서브그룹 어나시스 보면 그때도 그 스트로크 발생하고 큰 연관이 없는 걸로 이제 그 트라이얼에서 이제 보고를 했어서 저도 상당 기간에 이제 세탈 펑처 해가면서 이제 하긴 했지만 요즘에는 자꾸 이렇게 회의가 들더라고요. 이제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될까 이 사람한테 이제 정말 이게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인가 아니면 사실은 하자고 들어왔는데 안 해도 됩니다 하고 나가기가 사실은 그 의사 입장에서는 면이 잘 안 서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이가 굉장히 젊은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포럼 바들 놓고 나오는 것보다는 뭐 그 들어가 보니까 안 될 수도 있다고 하고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고 뭐 들어가서 환자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득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셉탈펑처에서 말씀드리면 저도 많이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PFO 있으면 안 되면 셉탈펑처하고 그랬는데 일단 셉탈펑처가 상당히 리스키한 프로시저 중에 하나라는 것, 그리고 컴플리션을 몇 번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하도 궁금해서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군데 물어봤었거든요. 물어봤더니 그냥 뭐 지나가는 말투로 그래 나도 해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시나 이런 생각 들고 해서 저희가 그 셉탈펑처 한 군하고 그렇지 않은 군 팔로업 TE를 해봤거든요. 9개월 때. 근데 셉탈펑처 했던 군에서 훨씬 레지던트가 많아요. 그래서 굳이 이런 환자 할 필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그런 상황.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나는 클로즈하고 나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었는데 요즘에는 환자분한테 설명을 해요. 좀 아닐 것 같으면 우리가 TE에서는 그래도 2 이상 나왔는데 들어가서 한 번 더 검사를 할 거다. 뭐 직접 들어가서 직접 보는 거니까 더 정확하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그래도 1 이하로 나오면 우리는 검사하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미리. 그래서 가서 안 돼서 아 그래도 원인데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좋아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자기는 이제 투가 아니고 작구나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큰 뭐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찬준 교수님 그 지금 PDA 그러다 하시는데 아이젠맨거가 있으면 물론 당연히 안 해야 되겠죠. 근데 펄무나리 바스큘러 리지스턴스가 어느 정도 된가를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에코로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그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결정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네. 그 거의 다 PDA 하는 사람들은 아주 드문 예가 아니면은 에코카디오그래피만 해도 충분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PBR이 높은 게 의심되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캣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캣을 해서 그 정확하게 우드 스코어를 재고 그래서 이제 이게 기준이 넘고 저는 이제 사실 테스트 오클루전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정말 이게 환자한테 보건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하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아이젠맹으로 왔는데 이제 이게 이제 도움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제 판단하려면은 테스트 오클루전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사이즈 셀렉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CT 영상에서 정확치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되게 그 CT 상에서 그 오프닝 자체는 크게 그 비교적 정확한데요. 길이가 약간 그 이제 빗겨 잘리면서 그게 차이가 조금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에 벌룬 사이징 같은 거 도움 안 되나요? 벌룬 사이징 근데 벌룬 사이징 자체가 길이가 문제가 아니고 길이를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는 벌룬 사이징 자체는 아주 크게 도움은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이제 많이 돼서 거의 30분 이상 딜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강의자나 참석한 패널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